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0년 1월 1일이 밝았어요. 제가 제아의 종소리도 듣지 못하고, 저녁에 좀 일찍이었죠? 한 10시도 안 돼서 골아 떨어졌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새벽에 한 5시 반쯤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제 영상 열심히 봐주시는 또 가까운 분께서 카톡이 왔어요. 이제 제가 그동안 쭉이 운세를 계속 풀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표현을 좀 되게 대강대강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의 장생지다, 뭐의 임묘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각 일간별의 환경인데 그거를 이제 표현을 제가 계속 이상하게 해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풀이는 맞는데 이제 정확하게 딱딱딱딱 짚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표현을 되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서 왜 저걸 저렇게 이야기하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한 시간 동안 아주 진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시고요. 아직 진짜 새해가 오려면 멀었긴 한데 저 아직 기회의 기둥으로 적어놨잖아요. 이건 이제 이때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둥을 적는 거니까 오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 그 새해 기운은 동지 팥죽 먹었을 때 그때 이미 슬슬 들어와 있는데 천지인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먼저 1번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기운이 내려와요. 그래서 자월에는 하늘이 열리고, 추월에는 땅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인월. 여기 이제 진짜 새해죠. 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새해 기운을 받는 거죠. 그래서 띠는, 추월까지는 전년도 띠가 만세력 기둥에서 이제 적히는 거고, 이 인월이 진짜 들어오는 입춘부터는 사람에게 띠가 박힙니다. 그래서 저는 기둥을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새 기운은 이미 들어와 있죠. 오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늦게 올라왔다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카톡도 오고, 혹시 아픈 거 아니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늦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진짜 피곤했어요. 지금 1월 초까지. 지금 상담도 지금 다 잡혀 있어가지고. 어쨌든 올한 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한번 또 볼게요. 자시부터 해시까지 당연히 시간은 있는 것이고, 제가 기둥을 지금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어제 31일이 이민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개수가 주인공입니다. 그럼 개수 입장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요걸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병화와 기토가 있잖아요. 그럼 화면 재성이죠. 이 천간에서 볼 때. 그러면 재성이면 음양이 지금 다르잖아요. 개수는 음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병화는 태양, 기토는 축축한 흙. 그러면 병화는 재성이잖아요. 정제.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기토죠. 기토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관의 자리입니다. 편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요거는 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새해 첫날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요거는 지금 수의 일간이란 말이에요. 수의 지지죠. 해수, 자수예요. 제가 또 방금 단어 잘못 쓸 뻔했죠. 일간이라고 말 잘못 쓸 뻔했는데, 자, 해, 자예요. 그러면 수가 여기 있어요. 여기.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얘는 음량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겁재라고 적어요. 얘는 비견이라고 적어요. 예, 그리고 목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식상의 자리예요. 식상인데, 음량이 지금 같죠. 얘는 식신이라고 적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육진을 딱 정리를 해두고, 이제, 개수 입장에서 적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건지. 개수 입장에서는 해가 제왕지가 돼요. 음량이 다르죠? 나만 알고 있는 제왕지가 되는 거죠. 그럼 자수는 뭐가 될까요? 자수는 록지가 돼요. 이걸 이제 걸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러면 이거는 또 봄에 완연한 묘죠. 묘의 환경은 뭐가 되냐면 바로 장생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오늘의
전체 에너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뭔가를 키운단 말이죠. 지금 가라앉아 있는 이 해와 자의 환경에서 묘가 갑자기 생뚱맞게 왔죠. 계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천간은 큰 운동이고, 요거는 이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얘는 우주고, 얘는 지구예요. 큰 천체 운동이 위에 있는 거고. 관성과 재성이 왔죠. 오늘은 제대로 돌아가요. 오늘은 제대로 돌아가고, 밑에 있는 운동은 보시게 되면 좀 치우쳐져 있죠. 나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대화가 좀잘안 통한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뒤에 시간은 당연히 마지막으로 잘 돌아갈 겁니다. 물에서 목견으로, 목견에서 발산하는 화, 화에서 또 수렴하는 금수로 이렇게 충실하게 돌아가겠죠. 그럼 오늘은 잡음이 좀날수 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제가 대화가 잘안 된다 그랬잖아요. 주역에도 비슷한 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긴 만났는데 서로 이제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대화가 잘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그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 하늘천이에요. 예, 그리고 요거는 땅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천지부라고 적어요. 천지부. 하늘 밑에 땅이 있어서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돼야 서로 대화가 잘 돼요. 하늘이 땅을 잘 받쳐주는 거죠. 그런데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이 구조로 돼 있으면 이 주역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거든요.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가요. 땅은 땅대로 이야기하고 또 여기 위에 있는 이 하늘은 하늘대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가 안 통해요. 오늘 흐름은, 오늘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이 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서로 대화가 잘안 되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좀 소통이 필요한데 그게 잘안 되지 않을까. 배려심이 좀 많이 좀 필요하죠. 오늘의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는 배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기다리셨던 요거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갑목 일간 분들께는 지금 개수가 먼저 들어왔죠. 예, 여기가 목이에요. 목의 입장에서 이게 수가 들어왔어요. 이건 인성이거든요. 이게 목 중심에서 딱 쳐다보시면 여기가 나를 도와주는, 나를 생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갑목 일간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묘라는 것은 제왕지가 됩니다. 개수의 제왕지가 아닙니다. 갑목 입장에서의 제왕지입니다. 예, 이 표현을 제가 올해부터 정확하게 쓸게요. 그것 때문에 제가 통화를 좀 했었고요. 그러면 개수라고 하는 정인이 갑목 입장에서 제왕지에 놓였다는 날인데, 약속이라던가 매매라던가 이런 상대방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는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갑목분이. 근데 통화가 안 돼요, 그분이. 근데 그냥 단체창에다가, 뭐 단체 카톡이나 그분 1대1 창에다가, 어디서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딱 하고 메시지 날리고 통화가 안 돼서 남겨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분 입장에서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자기를 좀더 배려해 줬으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을 텐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잡았냐라고 말이 나올 수가 있는. 예, 그래서 주변과의 어떤 융화, 그리고 배려, 이런 부분이 오늘 좀 아쉬울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거나 약간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분위기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께는 역시 인성은 인성인데, 이게 편인이죠. 편인이 들어왔고, 을목의, 요 묘목은 걸록이 되죠. 을목 입장에서 걸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을목분들의 의도대로 하루가 흘러가는데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오늘은 을목분들의 생각의 힘이 굉장히 세져요. 이게 묘가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밝게 시작했다.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시게 되면 진짜 마지막은 긍정적인 하루가 돼요. 근데 반대로 오만상 쓰면서 막 진짜 걱정도 많고
뭐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아, 난저 인간이 싫은데. 이런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면 정말 1월 1일 오늘 부정적인 하루로 끝날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의 힘이 커집니다. 오늘 힘이 세져요.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날이 펼쳐질 것이고,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화라고 보시고, 병화 입장에서는 여기가 인성, 그리고 관성이죠. 그래서 정관입니다. 정관이 병화 입장에서는 목욕지에 놓인 날입니다. 노력은 오늘 별로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노력은 별로 없고, 자신의 게으른 습관, 게으른 이런 생활들,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전년도와 똑같은, 자신의 습관, 이 생활들을 버리지 못하는 날을 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나의 단점을 캐치 못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줬잖아 이러면서 좀 생색내고 티내고 이런 부분이 좀 강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 대입을 하면 좋을까요? 병화분이 엄마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간이 딸이에요. 근데 딸이 아침부터 방에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막 늦잠을 막 퍼질러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화 입장에서 막 속상하잖아요. 막 부글부글 해요. 1월 1일인데. 그래서 막 잔소리를 퍼부어요. 잔소리를 하고. 이제 따님의 방을 치워주셨단 말이에요. 따님이 자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따님이 눈을 떴어요. 근데 병화분 딱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너 자고 있으니까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치웠다. 근데 이제 딸은 막 화내는 거죠. 왜내 물건 손을 대요? 이러면서. 따님은 하나도 안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죠. 병화분은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줬는데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묘가 뭐라고요? 목욕지라고요. 목욕지는 내가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날이고 내가 더 남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어하는 날이에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배려를 하셔야 되겠죠. 도와주는 건 좋지만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어떻습니까? 편관입니다. 편관이 들어왔고, 예, 정화 입장에서의 이 묘는 바로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병지라는 거는 저희가 병든다 할때그 병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안 풀려서 뭐 사업가라던가 프리랜서 분들은 오늘 조금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뭐 택배사가 이미 지금 일부 좀 쉬고 있죠. 정초 연말 맞이해가지고. 예, 연휴가 끝나야 아마 들어갈 텐데, 그것 때문에 애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정화분들이 여자분들이시라면 남편이, 혹은 이제 남자분들이나 일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자식이 또 해당이 되는데 몸살이라든가 컨디션이 좀뚝 떨어져가지고 아파서 약국을 가야 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을 수 있거든요. 주변 분들이. 그리고 본인은 일단 오늘 뭔가 집중도 잘안 되고 일적으로 좀 꼬일 수가 있어요. 1월 1일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를 볼게요. 무토 분들은 오늘 무토는 여기 토가 여기예요. 여기서 볼 때, 여기가 식상이고 여기가 재성이에요. 그러면 예, 지금 보시면 음량이 다르죠? 그래서 정재가 들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수는 정재고요. 묘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는 목욕지가 됩니다. 돈이나 돈, 오늘 카드 끓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과하게 쓸수 있어요. 쇼핑이라든가 장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가게 될 것이고, 문제는 이 돈들이 메꿔지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잘못 지르시면 큰일 나겠죠. 뒤에 일들을 생각하시고 지르셔야 되는데, 뭐 뒤에 명절도 또 있고, 또 본인의 어떤 대소사 집안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절대로 과한 돈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무토분들 포인트. 오늘 무조건 절약. 절약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럼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 기토분들은 개수가 편제죠. 편제 들어왔죠. 편제 들어왔고 기토 입장에서 묘는 뭐가 됩니까? 이것도 정하고 똑같겠죠. 병지예요. 왜냐하면 화토는 같이 가거든요. 편제가 지금 기토 입장에서 병지에 놓였다. 기토 입장에서.
그 말은 뭐 아버지, 친아버지 혹은 결혼하신 그 남자분들 계시다면 부인,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볼 때는 시어머니도 될수 있어요. 이런 주변 사람들이 오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콜록콜록콜록콜록하고 기침하시거나 찬바람 쐬가지고 와 머리가 펄펄 끓어요 이러면서 뭐 목도 막 가고 기침하시니까 콧물도 나고 그래서 간호를 하시게 될수 있어요 그분들을. 또 경제활동 계속 휴일하고 상관없이 하셔야 되는 분들, 뭐 밤에 일하시거나 지금 로테이션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뭔가 에너지는 많이 소진이 되는데 무늬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집중해야 되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애를 많이 쓰시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어요. 기토 오늘 소득이 없다. 나한테 떨어지는 실질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금 볼까요? 경금분들은 여기 있죠. 여기 금이고, 예, 그럼 여기가 식상의 자리가 되죠. 계수는 상관이 들어온 글자가 되는 거죠. 상관이 경금 입장에서는 이 묘가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경금의 태지고요. 본인이 노력을 한다거나 의지를 별로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오늘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경금분도 오늘 잘못하면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경금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수 있어요. 너 오늘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왜 일을 이렇게 했어? 혹은 좀 이렇게 해주시지.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런 원망이나 지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분들 그래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좀 쉬어줘야 되는 게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외출 안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 분들하고 어떤 약속이 있다거나 이동 계획이 있으시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운세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신금입니다. 네, 신금분들은 계수가 지금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 되고 식신이 이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됩니까?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라는 것은 끊어진다는 얘기니까 방향을 튼다는 거거든요. 어떤 지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시게 될것 같긴 한데 이일 자체는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게 돼요. 새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 일간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될것 같고요. 일의 방향조차 바뀌게 돼요. 이전 직장에서 말일부로 해서 근무를 끝내시고 1월 1일부터 새 직장을 찾아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일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거래처를 바꾼다는 의미도 되겠고 지금 직장 얘기가 또 나왔었고 만약에 남자분이 아니라 여자분이시다면 자식의 일이 그러할 수도 있어요. 이 식신이 자식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 대학 전공을 바꾸겠다고 자식이 통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고시 공부를 하는 자식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는 고시 공부를 하지 않고 취업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를 볼까요? 임수입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겁재가 되죠, 계수가.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지에 해당이 돼요. 사지라는 건 에너지를 거의 다쓴 거예요. 완전히 다 썼어요. 완전히 다 써서 더쓸게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사지라는 건데, 겁재는 비겁이라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 혹은 이제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직장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 사람들의 의욕이라던가 이런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끊길 수가 있는데 임수분들 중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움의 손길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오늘따라 겨울이 좀 길게 느껴지고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임수분들은 좀 외로울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를 볼까요? 네, 계수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비견이고요. 그리고 이 토끼 묘자는 뭐가 되냐면 바로 계수가 반가워하는 글자예요. 장생지가 됩니다. 비견이 장생지에 놓인 거죠. 계수 입장에서는 이것도 장생지가 돼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오늘. 친구, 가까운 사람들, 지인, 특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람들 만나는 날, 오늘은 미팅하는 날.
본인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계속 불러내요. 아, 어디 차 마시러 갈때 같이 갈래요? 혹은 어디 저기 좋은 데 있는데 오늘 새해고 하니까 영화 한 편씩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계속 불러냅니다. 개수분들. 그래서 오늘 좀 바빠지고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가 있어요. 막 먹는 복도 생기고 이러니까 장생이니까. 인기가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해 봤습니다. 예, 너무너무 늦게 올라왔죠? 1월 2일은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빨리 올리겠습니다. 예, 저녁 상담 끝내자마자 바로 올릴게요. 여러분,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상담이나 강의 문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